지난해 가을부터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였지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협 한화로마트입니다. 쌀 20kg 한 포대가 47,000원에서 49,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만 원 이상 떨어진 가격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지속적으로 지금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지금 소비자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쌀값 하락세는 산지에서 더 아우성입니다. 20kg 한 포대가 1년 전보다 20% 이상 떨어진 43,900원 선.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세 차례나 시장 격리했지만 바닥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인데도 재고 쌀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농협 창고마다 쌀을 담은 포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미국 처리장 사일로도 가득 찼습니다. 전국 농협이 안고 있는 재고 쌀만 42만 8천 톤, 역대 최고치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이 10만 2천 톤, 전북이 8만 톤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농협들이 10억 원 안팎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전남 농협의 평균 수매가가 6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햅쌀 수확입니다.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는데 기존 창고들이 재고 쌀로 넘쳐서 햅쌀을 매입하고 보관할 공간이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장 추가 시장 격리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수확철을 앞둔 농협과 농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